자, 바로바로 딱 찍어주도록 하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죠. 좋아요. 자,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이번 경기는 프로토스의 테란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정신없고 정신없는 틈을 타서 정신없는 그런 짓을 한번 해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그러면서 일단은 상대방은 테란, 자, 테란을 상대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아, 허리 아파. 아, 진짜 허리 존나 아프다. 쉬고 싶은데. 아, 좀 하루라도 좀 쉬고 싶다. 하루라도 좀 쉬면서 좀 지내고 싶은데. 아, 진짜 오늘부터 멘붕이라서. 아, 아침부터 시작할 때부터 멘붕이네 지금. 좋아, 좋아. 좋아. 이런 멘붕, 이런 멘붕을 이용해서 면붕으로 이제 기를 쑤셔봐가지고 여러분들. 예, 면붕으로 기를 후비고, 자, 그러면서 이제 멘탈도 후비면서 이제 저의 정신을 차리면서 분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멘붕이든 멘탈이든 멘살이든 뭐 하여튼 멘소레담이든, 자, 어쨌든 뭐 이득을 챙기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일단은 가스 들어가면서, 자, 운영 들어가도록 할게요. 사람에 따른 뭐 SCV를 쳐맞고 있죠. 자, 이러면서 일단 상대방이 가스를 한 개로 캐고 있네요. 자, 일단 한번 쭉쭉 찍어주고, 일단 상대방이 가까운 위치이고 뭐 입구도 막지 않았기 때문에 딜러스로 찌를 수도 있지만은 뭐 딜러스로 찌르는 건 뭐 재미가 없기 때문에, 자, 재미없는 짓은 안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 쭉쭉 찍어주고, 자, 이러면서 프로브 컨트롤. 아, 좋아요. 자, 프로브 컨트롤. 자, 마린도 쪼는 프로브 컨트롤. 자, 마린 안녕. 자, 이러면서 빠져나갑니다. 자, 그러면서는 개포 한 바퀴 더 돌아요. 사람의 가스를 몇 개나 캐는지, 팩토리는 어느 타이밍에 올라가는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사람의 팩토리가 제 타이밍에 올라가지 않는다면 뭔가 수상하다는 느낌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일단 사람의 제 타이밍에 짓네요. 오키도키, 오키도키, 오키도키. 자, 여러분들 일단 쭉쭉 찍어주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파일럿 하나 쇽 이어주도록 합니다. 쇽. 자, 그러면서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사람에 따르면 SCV 정찰에 왔지만은 뭐 SCV를 뭐 볼 건 없기 때문에, 자, 드래곤으로 초 잡아줍니다. 자, SCV 빼겠죠. 잡았죠? 예. 자, 이러면서 바로 아둔. 예. 플러스 로보틱스. 자, 공업 돌리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네, 공중 공업 돌리고 있었고, 중요한 거는 공중 공업이 아니라, 자, 일단 여기 사내방한테 들어가겠다라는 의지. 예, 다크 드랍입니다. 다크 드랍. 닥드. 자, 일단은 이베드를 쓰기 위해서는 일단 사내방의 정찰을 굉장히 끊어내면서 이제 사내방한테 정찰을 들키지 않는 그런 분들이 필요한데, 일단은 무난하게 일단 상황을 만들어 놨어요. 예, 상황은 굉장히 잘 만들어 놨는데, 자, 이후의 플레이까지 순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바로 다크토플로 딱 지어주도록 하면서 다크토플로 뽑아 제끼기 위한 움직임 보도록 하고, 자, 사례만 무슨 미드를 타든지 일단 프로브로 깔짝깔짝깔짝 되면서 사례만 비드를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 다크테플러 드랍이라는 거는 굉장히 모험수도 있지만은 굉장히 좋은 미드거든요. 이게 시간을 끌기에는 정말 최적화된 미드고, 이거를 통해서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미드이기 때문에, 자, 사례방이 공격 오는 거 쳐막아주도록 하면서 다크테플러 드랍을 통해서 사례방이 넬룸넬룸 해주면 사례방 본질에서 응응응응 하지 말라는 이러면서 응응응 하면 사례방이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례방이 프로브로 체력을 좀 빼주면은 상대방이 올 때, 정찰 올 때 넬룸넬룸해지죠. 자, 이건 뭐죠, 상대방? 공격을 쳐오려고 넬룸넬룸하고 있죠, 상대방. 자, 그러면서 일단 상대방이 베럭스를 던지면서 일단은 한번 상대방 자유비드를 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일단 다크테플러 드랍을 이제 보더라고 하더라도 막기 좀 힘들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웬디얼메이를 먼저 지었다는 건 무슨 의도죠, 도대체? 이런 미친 의도들, 뭐야 이거, 슈발롬. 예, 말이 안 되죠, 지금. 엔지니어메이를 지금 지어. 걔 출발 말도 안 되는 상황이네, 또. 이건 좀 말도 안 되네요. 예, 지금 엔지니어 베일 지을 타이밍이 아닌데, 엔지니어님 베일을 지을 일이 없는데, 엔지니어 베일 왜 올라가죠, 진짜 도대체?
슈발 새끼. 설마 이게 본진 다크테플러 뭐 수비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들? 본진은 뭐 마인시급 이런 건 아니겠죠? 뭐 아무나 SCP도 없는데 SCP 정찰 아까 온 거 말고 없는데 이제 오는데 SCP 정찰이 아니네요. 자, 이렇게 되면요, 자 올라갑니다. 자, 프로브를 뺍니다. 드라군은 공격가요. 이티니 왜 드라군이 공격가요 이러시는데 다크로 막아야죠. 다크로 막으면 정말 깔끔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그러면서 선멀티를 먼저 합니다. 어차피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거는 없기 때문에 자 선멀티를 먹어주도록 하면서 일단 상대방이 안 오네요. 왜 안 오지? 이거 와야 되는데 왜 안 오지? 뭐야 이 새끼. 뭐야 이 새끼. 뭐야.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지금 안 올 이유가 없는데 이 새끼가. 돌아 쳐먹었네 이거. 뭐죠 이거? 투팩인가? 투팩? 투팩이야? 자, SCP 때립니다. 자, 이번 사람이 어떨 거죠? 정말 터렛 찌려고 하시는데 투팩 쪼이기였네요 상대방. 아마도 터렛 지었구나. 이래서 하는 거구나 뭉충한 새끼. 니 본진 썰린다 이 새끼야! 무한한 상대방 커맨드 들었죠? 할 수 있는 게 없이 상대방의 시즈모드. 자 시즈모드가 이제 저거 때려 빠우고요 상대방. 자 상대방 커맨드 또 옮기고 있죠. 이사갑니다 상대방. 이사가요 이사가요. 자 다크로 탱크 썹니다 탱크 뼈. 자 그러면 상대방의 서퍼디퍼 다 녹여줍니다. 그 사람이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죠. 못 들어옵니다. 일단 못 들어와요. 그게 중요해. 못 들어와. 어떻게 들어올 건데. 자 이것도 잡고요 상대방. 뿅 뿅. 자, 이 사람이 터렛 지으면서 어떻게든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아무도 못해요 그냥. 그냥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상대방. 그러면서 여기서 준비해야 될 거는 저 질럿 뭐 한 부대 정도 준비해 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아니면 뭐 다크테플러만 뽑아도 막을 수 있죠 여러분들. 다크만 뽑아볼까요 여러분들. 자, 다크만 뽑아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쫄 필요 없어요. 제가 병력에서 지는 것 같아 보여도 다크테플러가 붙기만 하면 화력 진짜 오지거든요 여러분들. 자 들어가 이 사람아 들어오네요. 자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아 다크테플러 떨궈주면서 내려가면 사람아. 다크테플러가 위아래에서 덮치고 사람아 탱크를 정면으로 썰어버리면 이거 다크를 못 이기죠 사람아. 안 되거든요. 내 더블 넥서스 새끼야. 비전 새끼야. 어디서 이길라고 제제.